미국 항공 당국이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은 현지 시간 11일 보잉사에 조사 진행 상황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성된 제품인 여객기가 승인된 설치와 일치하는지,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속도가 아닌 항공기 승객의 안전이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는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지난 5일 비행 중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간 사고 직후 같은 도어 플러그가 설치된 보잉 737 맥스9 항공기 101대의 운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